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양력 5월에 이날에 커트를 하거나 파마를 하면 대박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무언가 절대적인 그런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의 기운에 맞춰서 제가 머리를 커트하면 좋은 날짜를 추천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양력 5월은요, 정사월이라 그래서 이 위아래가 다 화기운입니다. 화기운은 아무래도 어떤 것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양력 5월의 시기에 머리카락을 많이 기르시면 이 목생화라 그래서 화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적절한 화기운은 좋지만 위아래가 다 화기운이 강해지면 운세 불리해질 수도 있고, 특히 화극금이라 그래서 금은 관이라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어떠한 결단력을 의미하거든요. 머리카락을 너무 기르면 양력 5월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운이 불리할 수 있는 일간이나 운이 불리한 띠 중에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양력 5월에는 커트를 좀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꽤나 괜찮은 기운법입니다. 그리고 양력 5월은요, 가급적 이 이마가 드러날수록 운이 좋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머리를 할 때 어떤 스타일이든 상관없지만 이마가 가급적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도 하는 거 좋고, 또한 양력 5월에는 눈썹 문신을 한번 해본 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일단 양력 5월에 커트하면 좋은 날은 5월 6일, 8일, 13일, 23일, 28일, 31일이 되고요. 참고로 28일은 커트를 하든 펌이나 염색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양쪽에 다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양력 5월에 파마나 염색을 하면 좋은 그런 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12일, 14일, 16일, 28일, 29일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화기운이 정말 강해지는 시기에 머리카락마저 많이 기르면 사람이 볼 때 더워 보일 수도 있고 인상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양력 5월은 머리카락을 기르기보다도 과감하게 자르는 것이 좋고, 만약에 과감하게 자르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시다면 앞머리라도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좋고, 더불어서 눈썹 문신도 괜찮은 그런 달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양력 5월에 만약에 염색을 한다 그러면 추천할 만한 색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조건 피해야 되는 색상은요, 당연히 레드 계열입니다. 딱 보더라도 빨간색이나 레드 계열, 너무 강렬하게 보이는 그런 색 있잖아요. 그런 색상은 운에 불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양력 5월에 도움이 되는 염색 색상은요, 가장 좋은 게 옐로우 계열과 블랙 계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그레이 계열이나 아니면 보라색, 퍼플이죠. 그 색상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력 5월 달에는요, 머리가 좀 곱슬곱슬한 그런 분들은 직모로 한번 펴보는 것도 좋고, 머리가 좀 직모인 분들은 파마를 하거나 머리 스타일에 변화를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네일아트도 자주 가셔도 좋고, 손톱이든 발톱이든 머리카락이든 가급적 짧고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운의 상승에 도움 된다 할 수 있고요. 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만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